오랜만입니다. 야, 오랜만이야. 돌아가셨냐 아니면 애기 돌이냐 그때만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기가 경조사 있기 전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다 늙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나 그냥 숨 쉬고 있어. 그냥. 너는 그래도 얼마 전까지 개그 계속 한 것 같은데. 저는 3, 4개월 전에 했죠. 뭐 제가 제일 최근까지 코미디 했었어요. 우와. 나 개그맨 공채야. 사람들이 나를 탤런트나 영화배우 출신으로 알고. 왜냐면 얼굴은 나시 있는데 대표 캐릭터 같은 게 없어요. 없어. 요즘 뭐 먹고 살아? 저는 사실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 알바로 사실은 병원에 홍보 마케팅 일도. 뭐 성형외과 피부. 야 인정인간아. 야,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마. 잠깐 경민 형인데. 못 올 것 같아. 어차피 내가? 경민 형도 못 오니까. 경민 형. 아 빼버려 이러지. 빼고. 아 오늘 왜 모인 거야 근데? 생두부 때문에 모였습니다. 생두부?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정말 인생 우여곡절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생두부 같이 생생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 맞다 맞다. 괜찮다. 떠야 된다 떠야 된다. 그래서 생두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정한 개그맨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5일 오후 2시 생방송. 2시를 부탁해. 우리는 생두부예요. 생두부예요!